여기는 월퉁이의 꽃과 키친입니다. 오늘은 제가 웨딩 부케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말린 꽃으로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네, 라이트 핑크 로즈. This is 비절브. 이거 비절브한 로즈고 약품 처리한 거고요. 이거 수국인데 이것도 약품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말렸는데도 이렇게 부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 플라워니까 요게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쳐주는 거는 제가 조화 실크 잎사구들을 좀 받쳐주려고 그래요. 부드럽고 참 좋아요. 이거 받쳐주면은. 그래서 이거를 쓰고 또 이제 리본도 색깔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리본을 이렇게 핑크 컬러로 쓰고 잎사구는 한 두 종류를 써야지만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잎사구는 같은 톤의 두 종류를 쓰고 또 너무 단조롭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그만 데이지를 이것도 좋아해요. 조화를 약간씩 섞어가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부 부케 또 신부하고 들러리 부케도 될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처음에 이거 드라이 플라워 폼이에요. 이게 이걸 유지했는데 여기가 이래요. 근데 요거를 너무 약하고 그래서 카바를 내가 이런 그 실크 플라워 스템 이거 가지를 갖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뺑 돌렸어요. 그래서 조금 저기 두껍고 또 이렇게 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이거를 돌려놨거든요. 이따가 이거를 다 그 리본으로 감쌀 거예요. 그러면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수국인데 인전 이거 약품 처리해갖고 이제 망가지지 않거든요. 드라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기 좋게끔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너무 이거 안 부스러져요. 네. 이거를 갖고 먼저 그 저기를 좀 잡아주려고요. 저는 핫구루로 이렇게 이제 핫구루 쓸 수도 있고 저는 핫구루 하고 이거 하고 그러기 전에 이 장미를 제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끼려면은 이런 그 저기 이게 스템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제가 다 그 철사로 다 이렇게 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철사로 이걸 틈에 만들 때 잘못하면 이게 다 망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를 바짝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게 좀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를 이렇게 옮겨지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 이 구루 핫 구루를 써도 되고 이거 콜 구루로도 써도 되고 구루로 여기를 좀 이렇게 저기 빠져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그 단도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 좀 있으면 이게 말라요. 저는 그 핫구루도 좋은데 핫구루를 안 쓰고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짜서 조금씩 금방 굳으니까요.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쉐입을 어느 정도 쉐입이 잡혔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미를 꽂아 볼게요. 어느 정도 쉐입이 이제 돌아왔죠? 여기서 제가 잎사귀를 좀 다른 것도 조금 더 넣고 핫구루로 해서 물을 한번 줘볼게요.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래간만에 이거를 또 만들어 보고 혼자 이거를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도 맞춰야 되지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이렇게 내 간에는 좀 잘 보여드리고도 쉽지 내 정신이 없이 그냥 막 만들어 갖고 아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거를 왜 여기로 돌렸느냐 한번 보시나요? 이걸 왜 돌렸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가 플라스틱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미워갖고 이거를 이렇게 커버하느라고 돌렸어요. 돌리고 리본을 아까 막 정신없이 매너라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 사틴 리본인데요. 그냥 이것만 돌리고 그냥 잘라서 약간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도만 예뻐요. 근데 나는 여기를 조금 커버하고 싶어서 이 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꼈거든요. 그냥 이거 안 해도 그냥 예뻐요. 그냥 이제 자연스럽고 예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막 만들었잖아요. 이게 시트로 이렇게 아주 저긴데 이 부케 자체가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그란 거를 좀 커버시키기 위해서 제가 흐름을 조금 줬어요. 그러니까 뭐 투박한 그 리본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쓰면은 이게 죽고 그래서 예쁘지가 않아서 그냥 이게 연한 이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연한 핑크색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범 매갖고는 이렇게 이거는 플라스틱 그 구슬이라고 그러나요? 비드 플라스틱 비드인데 이게 이것도 하나 지금 집어넣었어요. 재미로.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진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이유는 그래서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부케 내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드라이 플라워 이런 재료들은요 아마존에서 다 팔아요. 아마존에서. 그러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꾸 하다 보면 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저 이 부케 들고 있으니까 시집 가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